안녕하세요. 지났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뭐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출장을 나가시는 일이 상당히 많죠. 현장을 가서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외부에서도 노트북을 쓸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촬영을 했는 거를 또 메인으로 작업할 때는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이제 메인 PC에 물려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PC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항상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데 외부에 출장을 나갈 때 써야 될 조금 작은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메인 PC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 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 이게 덩치가 부담스럽더라도 게이밍 노트북을 사서 그놈을 아예 메인으로 하나를 써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사이즈의 노트북들은 아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사양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사이즈는 작으면서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VIVO 5 Pro 14X OLED 제품이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N7401ZE B12735-1입니다. CPU는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진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 i7-12700H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LPDDR5 16GB가 온보드 방식으로 쿼드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3050 Ti를 가지고 있고 크리에이터 제품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라이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TGP는 50W로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성능 향상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SSD는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큰 용량을 지원합니다. 모니터는 14.5인치 사이즈의 2880x1800으로 2.8K 해상도를 가진 OLED 패널이고요. 주사율이 120Hz에 색지연율은 DCI-P3 100%에 광색역을 지원하고 순간 최대 밝기는 600니트까지 지원하는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로 넘사벽의 화질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70W시로 동급 사이즈에서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던더볼트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합니다. 페이퍼 스펙상의 무게는 1.68kg이고요. 비보 프로 X 라인업으로 고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모니터 포함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됩니다.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84만 9천원입니다. 제품은 매월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 가격은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성은 노트북과 어댑터,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번들로 마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고급형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죠. 어댑터는 150W 출력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351g입니다. 노트북의 실측 무게는 스펙과 동일한 1.68kg입니다. N7401ZE는 이전의 비보 프로 14X 모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양이 조금 높아지면서 바디가 약간 더 두꺼워졌고요. 그것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바로 확장 포트입니다. 인텔 12세대가 들어가면서 썬더볼트4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아진 부분이고 HDMI 포트도 버전 2.1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K 120Hz, 8K 60Hz 모니터 출력을 지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썬더볼트4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 출력과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키보드도 백라이트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쿨링팬을 듀얼로 가지고 있어서 게이밍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쿨링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사이즈가 14.5인치로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SSD의 확장 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14.5인치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진 않은 사이즈예요. 14인치를 가지고 있는 ROG Zephyrus G14 GA40이 모델이랑 실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면 GA40이가 30cm보다 약간 더 큰 30.2cm고요. N7402ZE는 그거보다 1cm 정도 옆으로 더 큽니다. 정확히 31.2cm로 측정이 되죠. 동급 사이즈에서 모니터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OLED 패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색감이나 화질 이런 거는 굳이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영상을 보면 색이 굉장히 또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커버리지가 DCI-P3 100%이고 최대 밝기가 600니트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OLED 패널은 검은색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암비에서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양이랑 뭐 외관 모니터 쭉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스펙도 괜찮고 좀 땡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모델입니다. 근데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실제로 게이밍 노트북 정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만큼의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성능부터 쭉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비보북 프로 시리즈는 프로아트 크리에이티브 허브에서 펜 컨트롤이 가능하죠. 표준 모드, 성능 모드, 최대 속도 모드가 있고요. 표준 모드는 평상시 일반적인 사용에 최적화가 된 모드이고, 성능 모드는 펜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표준 모드보다 쿨링 성능을 조금 더 높인 모드이고요. 최대 속도 모드는 강제로 펜을 최대로 높여서 소음은 있지만 쿨링이 가장 잘 되는 모드입니다. 최대 속도 모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요. 장시간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테스트는 성능 모드로 놓고 진행을 했고요. 시네벤치 R23으로 봤을 때 싱글코어는 1744점, 멀티코어 점수가 14359점을 기록했고요. 이때 온도는 최고 온도 95도를 찍고 평균적으로 77도에서 87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음은 최대 57.4dB를 기록했고요. 평균 구동 시에는 36.7에서 43.3dB 사이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D마크에서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CPU 프로파일인데요. 멀티스레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벤치마크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프로파일 성능은 맥스스레드가 7513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100W PD 충전기로 CPU 프로파일을 테스트했을 때 맥스레드 점수가 5250점으로 약28%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에는 그래픽 스코어가 13276점, 피직스 스코어 28776점, 컴바인 스코어 4790점, 전체 점수는 12109점을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가 스튜디오 모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 점수는 게이밍 제품보다는 약간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도를 확인해 보면 온도가 정말 착한데요. 데모 테스트와 그래픽 테스트 1, 2 구간에서 온도가 60도 후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70도를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팬 소음도 46.4dB로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100W PD 충전기로 돌려봤을 때는 피직스 스코어가 2374점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나머지 점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온도도 60도 중반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요. 팬 소음은 37.4dB로 소음이 확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임스파이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픽 스코어가 5072점, CPU 스코어 12779점, 전체 점수 5576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PD 충전기로 구동을 했을 때는 역시 CPU만 점수가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U의 성능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튜디오 드라이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로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영상 제작자용, 크리에이터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참고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일반 여타의 뭐 게이밍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뭐 성능 차이가 난다 아니면 발열이 많이 높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력 세팅 값이 80W로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바디에서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쿨러에서 최대한으로 낼수 있는 퍼포먼스를 밸런스 값을 되게 좀잘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잘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W 전용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랑 100W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각각 살펴보면 그래픽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CPU 성능만 약간씩 한 최대로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게 그래픽이랑 CPU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그래픽 카드 쪽으로 조금 더 전력을 몰아주고, CPU만 사용할 때는 그래픽 카드가 아예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CPU 쪽으로 전력을 다 몰아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컷 편집을 하거나 일반적인 사용할 때는, 이제 편집을 할 때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PU 쪽에 일을 많이 할 때는 CPU 쪽으로 전력을 몰아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가 인코딩을 할 때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은 부하를 걸리고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전력을 몰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PD 충전기를 사용해도 이게 전력 배분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성능 저하를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런 작업할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제품의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휴대도 가능한데 메인 PC처럼 쓸수 있을 만한 제품이다라고 처음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 인텔 CPU를 쓰는 것들은 썬더볼트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로 연결을 할수 있는 모니터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연결해 놓고 노트북에는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을 하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한 번에 다 살아나기 때문에 실제로 데스크탑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사용을 해 봤는데 지금 보셨던 영상의 인트로 부분이랑 사양 설명하는 부분을 이 노트북으로 편집을 했었어요. 4K 프로레스 화질의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작업을 했고요. 3분 12초짜리 영상을 인코딩 하는데 5분 33초가 걸렸어요.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굉장히 뭐 준수한 수준의 본체를 사용하는 정도라고 볼수 있고요. 이 모니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제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두 대를 뭐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으로 작업을 할 때는 키보드랑 마우스랑을 쓰면서 큰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노트북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데스크탑을 물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 노트북 키보드가 좀 불편하다, 모니터가 작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메인 PC를 따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일로 사용을 하기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모니터도 2.8K OLED를 가지고 있고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화질은 사실 뭐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뭐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 올레드인데 모니터 패널이 버닝 생기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품은 이제 모니터 올레드 패널까지 2년 무상 서비스가 지원이 되니까 한 2년 가까이 사용을 하시다가 버닝이 생겼다. 그러면 모니터 AS 받으시면 되니까 그냥 교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수였습니다.